마법사다. 저기 마법사가 있다. 사람들은 마법사에게 달려갑니다. 제발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마법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화랑 애니랑 몽땅 시네몽땅. 마법사는 바다를 만나 배에 올랐습니다. 배가 태풍을 만났습니다. 배는 앞뒤로 뒤집힐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기 마법사가 있다. 사람들은 마법사에게 달려가 빌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지만 마법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원망어린 눈빛으로 마법사를 흘겨보았습니다. 이기적인 마법사, 언젠가 네가 울부짖을 때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할 거다. 그때 마법사에게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빛은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돼 배를 감쌌는데요. 마법사가 만든 보호막이 거센 비바람을 막아주었죠. 그러나 마법사의 마법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태풍이 멈추었죠. 며칠 후 배는 무사히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은 마법사가 있던 자리를 돌아보았습니다. 마법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걷고 또 걸은 마법사는 사막에 도착했습니다. 사막의 나라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지쳐 더 이상 무기를 들 힘도 없었습니다. 마법사다. 마법사가 있다.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전쟁을 끝내주세요. 하지만 마법사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다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사들은 칼을 휘두르고 욕을 하며 서로를 죽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칼에 찔린 한 병사가 모래 언덕 위에 서 있는 마법사를 보았습니다. 빌어먹을 마법사. 그때 마법사의 몸에서 흘러나온 빛이 부서져 세상에 뿌려졌는데요. 그리고 전장에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병사들 주변을 날아다녔죠. 3일 밤낮이 지나고 전쟁이 끝납니다. 모두가 쓰러져 있었지만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자신의 무사함을 신께 감사했습니다. 길을 떠나기 전 한 병사는 마법사가 있던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퇴, 쓸모도 없는 마법사. 죽어서 사막에 먹이나 돼버려라. 계속 앞으로 걸어간 마법사는 모래밖에 보이지 않는 사막 한가운데 이르렀습니다. 마법사의 발은 뼈만 남아 앙상해졌고 이제 더 이상 한 걸음조차 옮기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마법사는 마법을 사용해 시원한 물 한 잔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전갈 한 마리가 모래를 뚫고 올라왔습니다. 마법사는 전갈에게 물을 부어주었습니다. 전갈은 어디선가 기적처럼 쏟아진 물을 느낍니다.
갈라진 껍질이 다시 붙고 꼬리엔 독이 돌기 시작합니다. 전갈은 배가 고픕니다. 마침 앞에 커다란 동물이 앉아 있습니다. 전갈은 마지막 있는 힘을 짜내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떨리는 독침을 들어올려 힘껏 찌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마법을 쓰지 않는 마법사는 선행의 가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작품인데요. 마법사는 사람들의 절규를 듣고 그들을 도와주었지만 위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마법사를 원망하고 욕했죠. 그들을 도와준 마법사의 마법이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위기에서 벗어났다거나 신의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선행을 베푸는 사람은 꼭 자신의 선행을 티내야만 하는 걸까요? 아니면 선행을 베푼 걸로 만족하면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걸 감수해야만 하는 걸까요? 선행은 선행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알려져 인정을 받아야만 의미가 있는 걸까요? 1931년 미국 뉴저지에서 가난한 아일랜드 이민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난 척 페니. 그는 고작 10살에 크리스마스 카드를 판매해 돈을 벌었고 대학생일 땐 샌드위치 장사로 돈을 벌며 일찌감치 사업가의 자질을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29살에 시작한 면세점 사업에 성공해 40대의 억만장자가 됐는데요. 그러나 그는 엄청난 구두쇠로 유명했죠. 직원들에게 이면지를 쓰게 하거나 소송에 휘말렸을 때 변호사 수임료마저 깎으려 했으며 경제인 모임에서도 계산을 하지 않으려고 일찍 자리를 뜨는 걸로 알려져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돈 많고 무자비한 구두쇠 갑부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러다 1997년 면세점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법정 분쟁에 휘말리며 압수수색을 받게 되자 그의 비밀 회계 장소가 발각됐죠. 그런데 뉴욕 컨설팅 회사라는 이름으로 15년간 약 2,900회에 걸쳐 자그마치 40억 달러라는 큰 돈이 지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재산을 빼돌렸을 거라고 추측했지만 이 돈이 전부 기부되었다는 게 곧 밝혀졌는데요. 척 피니님은 기부를 하면서 기부자의 이름을 밝히지 말 걸 요구했고 만약 자신의 이름이 밝혀지면 기부를 그만두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는 적십자 자원봉사 간호사로 일하셨던 척 피니님의 어머님께서 남을 도울 때 받는 이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다면 자랑하지 마라 라고 당부하셨던 말씀을 따랐던 건데요. 누군가를 도우면서 우월감을 느끼지 말고 도움을 받는 이의 기부는 헤아리란 뜻이었죠. 비록 몰래 기부하던 게 들통나긴 했지만 이후로도 계속 기부를 해온 척 피니님은 총 자산 중 99%를 기부해 자산 대비 기부 비율 순위 세계 1위에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내와 함께 재단 소유의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는데요. 한 번에 두 켤레의 신발을 신을 수는 없다. 부유한 죽음은 불명예스럽다. 수위엔 주머니가 없다. 죽어서 하는 기부보다 살아서 하는 기부가 더욱 즐겁다. 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있는 척 피니님. 지금은 빌 게이츠님의 롤모델, 워런 버핏님의 영웅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과연 그의 숨겨진 선행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평판은 어땠을까요? 마법을 쓰지 않는 마법사는 특이하게도 콘크리트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벽에 애니메이션을 그려넣은 느낌으로 제작됐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콘크리트 벽에 애니메이션을 그렸을까요? 고대 벽화가 돌벽에 그림을 새겨넣은 거라면 콘크리트에 새겨진 움직이는 그림은 마치 현대 벽화 같다는 생각이 들죠. 과거 순수한 돌에 새겨진 벽화처럼 순수한 선의가 살아있던 세상과 달리 시멘트와 모래 등을 섞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콘크리트처럼
더 이상 선의가 그대로 인정받기 힘든 현시대의 모습을 비유한 것만 같습니다. 또한 선행을 알아보지 못하는 메마른 사람들의 마음을 속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콘크리트의 특성과 연관지었던 건 아닌가 싶은데요. 보이는 것만 믿는 우매한 사람들의 깨지지 않는 믿음을 표현한 걸 수 있죠. 게다가 콘크리트는 건축의 주요 재료이긴 하지만 외장재를 덧붙이거나 페인트칠을 하기에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특성을 고려해볼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선행을 베푼 마법사와 비슷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선행을 베풀고 그 대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마법사의 삶이 콘크리트의 쓸쓸하고 삭막한 느낌과 닮은 듯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시네몽땅이 행복할 예정이에요.